저희는 계란 후라이 들어간 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운동맨은 역시 계란과 보충제를 먹고, 저는 좋아하는 옥수수 우유를, 형은 바나나 먹었고, 이제 집에 잠깐 있다가 이제 씻고 준비하고 반미 먹으러 가려고요. 무슨 국물에 찍어 먹는 반미가 있다네요, 형이. 시우마이 반미? 뭐 아무튼 반미 먹고 커피숍을 가든지, 아침에 추워가지고 파도 타기는 못할 것 같고 오후에 하든지 해야겠어요. 아무튼 저희 간단한 아침 식사를 먹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계란 매일 먹으면은 안 물려? 안 물리냐고요? 안 물리냐고. 안 물리. 안 지겹냐고. 한 몇 년 먹었을 거 아니야 계란. 잘했네. 대체 안 지겨워. 시우마이도 먹어봤잖아 그때. 먹어봤지 먹어봤지. 안 지겨워? 지겹다는 그런 건 없어요. 한 달에 계란 막 몇 판씩 먹고 그러는 거야? 이틀에 한 판, 3일에 한, 최소 3일에 한 판은 먹잖아. 계란 킬러네, 계란 킬러. 자, 이제 아침 반미 먹으러 갈 건데, 요 아저씨는 차가 현대 그랜드라는 차네요. 이거 한국에도 있는 차인가요? 뭐 아무튼 아침 먹으러 출발. 다 온 것 같아요. 요 앞에 어디 있나 본데? 어디? 아, 이 왼쪽에? 왼쪽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 집인가봐요, 왼쪽에. 반미 시우마이 짜오. 요 집에서 아침 먹으려고 왔어요. 사람 많네, 아침부터. 이제 아침 먹으러 왔는데, 다행히 어제 푹 자가지고, 제 체력이 그래도 한 80% 정도는 돌아온 것 같아요. 거의 뭐 정상의 가까운 수치에 돌아와서, 이따가 뭐 파도 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에너지를 회복해서 다행이죠. 아무튼 아침 한번 먹어봐야죠. 저희는 계란 후라이 들어간 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굉장히 심플한데요? 이건 뭐 고기 덩어리인 것 같고, 계란 후라이에 뭐 국물 좀 줬네. 여기 이제 반미 찍어 먹는 건가 봐요. 여기 반미 찍어도 먹어. 근데 여기 반미가 맛있을 것 같은 게, 일단 소리도 괜찮은데, 여기 반미 빵을 데우는 게 아니고 굽는 기계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여기 직접 빵을 만드는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일단 국물 맛은 안 봤지만 매콤한 게 좋기 때문에 고추를 좀 넣고, 요거는 그냥 뭐 고기 완자?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계란은 방금 만드는 거 봤고, 근데 빵 여기 바삭바삭하긴 한데 여기는 약간 입천장까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에요? 계란까지 찍어서 먹어봐요. 일단 국물에만 한번. 이게 무슨 국물이지 이게? 뭐 오뎅 국물 뭐 비슷한 그런 맛인 것 같기도 하고. 야, 오뎅탕 느낌 살짝 아닌데, 익숙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별로 거부감 없는 맛이야 아무튼. 반미가 맛있긴 한데, 그때 하노이에서 먹었던 것만큼은 아니다. 그때 반미 진짜 맛있었는데. 속빵? 속빵 때 먹은 직원.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유튜버냐고 물어보는데. 아, 그래요? 아, 유튜버 아니. 유튜버 아닌데. 백수인데, 백수. 뭐지? 이게 안 익숙한 맛은 아닌데. 아, 맛이? 국물, 무슨 국물인지 모르겠어. 근데 먹어본 맛이긴 해. 아, 계란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약간.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그래서 계란이 메뉴에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보니까 이 소스를 여기에서 넣어서 약간 국물 만들어 먹는 사람. 아, 그래요? 그냥 칠리잖아. 칠리 소스잖아. 왜냐면 찍어 먹을 때 좀 칠리 소스 맛도 넣어서 찍어 먹었어요. 이번에 먹어보고 고수도 넣어 먹어보고. 아주 야무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쌈을 만들어 봐야지 거의. 노른자도 한번 이렇게 얹어주고, 국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반미 쌈. 진짜 무슨 국물이지? 아, 그러니까 색다른 그런 맛은 아닌데,
아니 못 먹어본 색다른 맛은 아닌데 무슨 맛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자체만 보면은 그때 우리가 달랏에서 먹었던 한미 시우마이 집이 더 맛있다. 거긴 맛있는데 이러면서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때 먹었을 때는 맛있다 이러면서 먹었어. 여기도 뭐 맛은 있는데 확실히 그 우리가 먹었던 속빵 반미가 하노이 하노이에서 먹었던 게 제일 퀄리티가 높은 반미였던 거. 아니 거기가 근데 거기는 빵을 딴 데서 사와가지고 그냥 데펴주기만 했어. 그 무슨 미니 화로 같은 거에서 구워 한 번 더 구워주기만 했는데 거기 빵은 진짜 그 겉이 바삭바삭한데 얇았어. 엄청 얇아가지고 하나도 그 까끌거리는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는 조금 약간 두꺼워가지고 바삭하긴 하지만 입천장을 약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야. 심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 솥빵 거기가 반미는 정말 맛있었어. 난 반미 맛집이야 거기네. 나 내 기억으로는 뭐 솥빵도 맛있었지만 여기는 이렇게 직접 빵을 만드는 곳인데도 그 하노이에서 먹었던 그 솥빵의 반미 맛이 더 뛰어나긴 하네요. 아 그렇다고 여기가 별로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그냥 얼추 먹었어요. 빵도 저는 한 개밖에 안 먹었고 형은 아주 빵을 여러 개 먹은 것 같은데? 두 개 반. 두 개 반? 빵이 맛있긴 맛있었어요. 너는 몇 개 먹었어 빵? 한 개 반. 한 개 반? 저는 여기 그냥 쏘쏘. 쏘쏘. 쏘쏘한데 이제 집 근처에 있으면은 가끔 와서 먹을 만한 데는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방문할 의사는 있어. 아 그래요? 어제 거기보다 훨씬 낫다고 했죠? 돈쿠이 조테보다는. 어제 저녁에 먹었던 돈쿠이 조테보다는 향이 훨씬 낫다고 하네요. 너도 뭐 나쁘지 않았어? 저는 뭐 그냥 이거 나 빵가루? 빵가루 특별해진 거 먹는 것도 뭐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아침은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이제 뭐 커피나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디 갈지 이제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호텔 우리 있잖아 그때 갔던데 그 호텔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갈 건데 아직 조식 시간인 것 같아. 10시니까 거기가 우리 퓨전 스위트 호텔에 여기 새로 생긴 호텔이 있거든. 거기가 인기가 되게 많은데 거기 카페가 괜찮아. 위에 전망 내려다 볼 수 있고 근데 조식 식당인 것 같아 거기가.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어디 시간을 때워야 될 것 같은데 뭐 할지 잠깐 생각을 해봐야겠네. 해변 가까워요? 여기. 해변? 그냥 안 가까워. 그 오히려 그 식당 커피숍이 보여줘야 해변이 가깝지. 그치 바로 앞에니까. 아무튼 식사 끝. 얼마래요? 응? 얼마예요? 13,000원 나왔나? 108,000동. 뭐 5,000원 나왔네. 5,000원. 5,000원. 이거 셋이 먹고 5,000원이면 뭐 비싸진 않네. 우리가 콜라까지 먹었어. 그래? 콜라만 아니었으면 거의 한 3,500원 나왔겠네. 콜라 하나에 500원씩 쳐도 맥시멈 5,000원. 맥시멈 5,000원이구만. 아무튼 이제 그랩을 불렀어요. 그냥 퓨전 스위트 호텔 뭐 주식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카페 한번 가보려고요. 그냥 골목길 풍경이에요. 그랩 기다리는 중에 그렇게 계속 타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저씨가 한 분 서 계시는데 왔어요? 저기 앞에 오는 차인가 보다. 갑시다. 요거 저기 앞에 우뚝 서 쓰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퓨전 스위트라고 새로 생긴? 뭐 아직 1년 안 됐을 거예요. 뭐 그런 호텔인데 나름 요즘에 붕따오에서 핫한 뭐 그런 호텔이에요. 여기가 제일 높은 건물 아니야? 저 건물이 그래 보이긴 하는데 뭐 어디 더 높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변에선 이게 제일 높은 거 같아요. 다 왔구만. 네, 호텔 왔는데 역시 아직 청소 중인 거 같아요. 11시부터 이제 카페로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앞이 해변이거든요. 뭐 해변이나 갔다 오죠 뭐. 지금 뭐 파도 타기 할 건 아닌데 그냥 뭐 구경이나 하고 11시 맞춰가지고 다시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이 어부 아저씨가 여기다 잡아가지고 담아 오셨나 봐요. 이 해변에서 여기 있나 봐. 살아 있어. 오. 다 갠가? 걔가 뭐 종류가 많네요. 여기 무늬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그냥 멀쩡한 애도 있고, 이렇게 좀 색깔이 다른 애도 있고, 요건 약간 그 꽃게같이 생겼네, 꽃게같이. 이건 진짜 방금 바다에서 잡아온 게예요. 줄로 막 묶어놨어. 얘네 그 집게 못 집으라고 여기. 재밌네. 걔도 종류가 많네.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 여러 종류야 아주. 이걸 뭐 가져가서 드시려는 거야? 판매하려고 하시는 거야 이거?